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 예. 그 사람이 눈이 낮은 거죠. 또 한 명의 탈락녀가 생깁니다. 저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동안 함께한 시간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잘 간직할게요. 그래도 저 잊지는 말아주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십시오. 어디로? 러브 캠프를 벗어나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같이 바람을 나죠. 하나일라 언니가 들어줄게. 우리 커플이니까. 지금 날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청평에 왔을 때보다 좀 색달라요, 기분이. 하지만 놀러 온 것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오빠의 마음을 조금 많이 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캠프장님 없으니까 미션이 없어서 너무 좋아. 미션쟁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가자. 갑자기 캠프장님이 보고 싶네. 갑자기 캠프장님이 보고 싶네. 선아 일로 와. 가자. 내가 캠프장 여기 데리고 왔는데? 그래. 일단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빠랑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뭐 어딜 놀러 간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오빠가 다시 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기도 찔리고 이렇게 확 트인 공간에서 저의 발랄한 모습을 더 오빠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션 맞나? 잠깐만, 문자 온 것 같은데. 아, 나도. 나 안 왔는데? 맞다. 누가? 아, 누가 동시에 보낸 거? 캠프장 보고 파도 울지 마요. 안 울어요. 웃을 거예요. 어디서 보낸 거야? 우리가 어떻게 도착한 줄 알지? 뭐라고 왔어? 뭐? 아무 말도 말고 말 타러 가란 말이지. 말 타? 말 타러 어디가? 말이 있어야 탄단 말이지. 말을 보내달란 말이지. 말 타러 가는 거 우리? 말이다. 야, 일단 가보자. 가자. 고 고.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안 하시고 한 이쪽에. 아, 이쪽에? 네. 이쪽이고. 탈 때는 오빠는 백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백마? 백마 탄 왕자? 저기 흑마인데. 백마 탄 왕자 아닌가 보다. 네. 왼쪽은? 네, 그렇게. 똑바로 가시면 둘 똑같이 잡고. 오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알면서도. 아니, 아니. 세울 때는 이렇게. 네. 네, 저는 알겠고요. 잠깐만요. 여기 좀 아껴주세요. 나 무섭다. 어떡해. 여기 손잡이 발 끼고. 손잡이는 이거 잡고. 네, 발 딱 넣는 거. 아니, 아픈 거 아니야? 네, 발 딱. 아! 접촉하는 거 아닌가? 저기 발. 예. 어머, 어머. 어머, 얘 다 어머.
그리고 쟤 너무 괜찮은데? 화났어. 이렇게 당기면 브레이크. 이거는 밑으로 배. 근데 이거 혼자만 타는 거예요? 같이 타면 안 돼요? 말 죽을 일도 있어요. 같이 타면 안 돼요. 저희 그렇게 안 무거워요. 나 혼자서. 아, 같이 타면 안 되는 거야? 네. 다행이네. 제가 질러. 얘를 잡아당겼는데 소리 제가 질러. 아니 모르겠다. 알면서. 사실 알아. 엄마야. 너 혼자 내려올 수 있는 정도는 아, 아 힘들어. 언니 점프테이션으로 탈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타봤어. 알았다. 어? 다리가 안 보여요. 됐어. 달려라 달려. 그냥 속도기야. 쟤 빨리 안 달리나? 오빠 나 떠나지 마.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thes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세 명이랑 말을 타서 먼저 다 좋았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수진이에요. 지금 저랑 커플인 수진이. 수진이랑 저랑 좀 빨리 달리면서 이렇게 겁 없이 타서 수진이랑 탔던 게 더 재밌었어요. 야 근데 선아야 좀 의외다. 나는 너 이런 거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동물도 안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아 나 진짜 아직도 정신이 얼얼해. 내가 오늘 이거 타면서 느낀 건데 진짜 내가 최종으로 딱 커플 되는 사람이랑 여기를 다시 꼭 와야겠다 그러고 혼자 딱 생각을 했어. 나 배울게 그럼 승마. 학원 끊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아 진짜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진짜로. 열심히 배울게 진짜. 너 내가 까줄게. 응? 키지 말라고 했잖아. 키라고 했잖아. 잠깐 어떤 내 모습만 작게 해주는 거. 잠깐만 나 큰 거 먹을래. 오빠 나 손 아파서 못 가겠어. 잠깐만. 어 그래. 손이 왜 아파? 수진이 좀 까줘. 어 그래. 내가 까지 뭐. 응. 싫어. 싫어. 세컨은 싫어. 안 먹는다 이거. 아니 저 안 진짜 안 가. 왜 더 와서. 알았어 알았어. 싫어 싫어. 알았다고. 어. 언니. 어. 아 나 또 불안하다 이거. 왜? 왜? 또 지금 문자가 온 것 같아. 또 캠프장님? 왜?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왜? 읽어줄까? 한 명의 에마 부인과 어머. 말을 타시오. 뭐야? 뭐야? 아, 나네, 진짜 가자. 캠프장님. 어, 나 말 타는 거 무섭다니까.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 과연.
오빠 내 말 타야 돼. 내가 제일 커. 얜 자고 있는데? 앉아. 야. 이렇게 되게 생생하네. 아니에요. 오빠 나 무서워? 지금 되게 많이 무서우니까 빨리 와서 타. 다 같이. 오, 얘 벌써 준비하고 있어. 나 기다릴게. 빨리 와. 말을 선택하는 거지.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을 보고 있어. 말 상태 되게 좋아. 아, 나 진짜 너 아까 도와주러 가고 싶었어, 나도. 지금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하게 좋죠. 왜냐면 1차 커플이 2차 커플이 안 돼서 오빠한테 다시 선택받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처음 제주도 와서 처음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오빠가 저를 선택해 주니까 기분이 지금은 되게 좋아요. 제가 선혜를 선택한 이유는요. 선혜가 말을 타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뭐 이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일단 타면서 제가 좀 안쓰러웠기 때문에 같이 타면서 좀 알켜주기도 하고 좀 그런 의도에서 1차선이야 달려줘야 돼 혼나야겠어 어머 어떻게 얘 막 얘 에밀과 얘라고? 그래, 수진이 언니나 저나 말을 저는 처음 타봤고 수진이 언니는 타봤는데 둘 다 그래도 말을 잘 타거든요. 근데 처음 타보고 또 제일 못하는 선혜 언니를 택해서 오빠가 언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들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섭섭했죠. 그래도 명색이 지금 2차 커플인데 이왕이면 같이 타고 싶지만 그래도 나중에 최종 커플 돼서 꼭 타보려고요. 선혜 씨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타준 것 같아요. 아, 내가 제주도 와서 아, 진짜 좋긴 한데 고민이 하나 있어, 지금. 뭔데, 연애? 무슨 고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잖아. 정말 우리 여기 마음 놓고 막 놀고 싶기도 해. 만약에 이 최종 결정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수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하는 거랑 좀 속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해요.
선택 안 한다면? 그건 되게 슬프겠지. 막 울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땡이야? 응? 아니. 그래도 나는 또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남고 싶어. 오빠가 나한테 잠깐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만약에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왜 이러셔? 간 떨어질 뻔했어. 아니 순간적으로... 아니야, 취소 취소. 물론 최종 선택 안 되면 슬프죠. 슬프고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저는 오빠와 나중에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대답인데. 수진이가 뭐 그런 대답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오빠 동생 사이로 남자고 그렇게 저를 편애하는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오빠가 의외로 되게 예상 외의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실수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취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와, 아 너무 멋있다. 뛰어내리고 너는 싶다. 폭포를 보면서 뭘 느끼냐? 뛰어내리고 싶다. 아 너무 고정 정신이 강한 거 아니야? 나 이게 사람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 진짜. 사람 마음? 왜 사람이 한번 마음을 주고 말을 한번 뱉으면은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이번엔 딱 여기 잘 나오게 찍을게. 일로 올라와 봐. 오빠. 아까 막 최종 선택 되게 많이 그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많나 봐. 그럼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러면 오빠가 좀 최종 선택할 때 생각하는 기준? 기준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기준? 응. 그러니까 네 말은 뭐 웃기다. 힌트나 이런 거? 힌트는 나한테 해당하는 거고. 그래. 내가 이번에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한 가지 힌트를 줄게. 너한테만. 딴 사람도 아무도 몰라. 정말이야. 너한테만 그걸 알려준다면 일단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결혼 상제다도 있을 거고 뭐 솔직히 어떻게 봤을 때는 연애하기엔 좋은데 결혼하기엔 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결정적인 힌트가 그게 골고루 섞여 있는 사람. 지금 세 사람 중에서 뭐 연애 상대에게만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다 있겠지만 그게 골고루 섞여 있는 사람. 그게 남자가 보는 이상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최종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 자, 이제는 최종 선택만 남아있고 저도 그렇게 뭐 호감이나 느낌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확실한 제 마음이 있고 그 기준을 딱 두고 거기에 맞는 여성분을 제가 선택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빠는 날 어떻게 본대? 아, 그건 얘기해줄 수 없지. 그러니까 힌트만 준 거야. 너가 얘기해줘서. 말했으면 안 돼? 아, 그건 안 돼. 에이. 또 2차 커플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저를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호감이 있으니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종 선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추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진이에 대한 수진이가 그냥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선아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선아가 와서 약간 그 선아가 오기 전에는 나랑 1대1데이트 하기 한 다음 후였잖아. 그 다음 후였잖아. 그럼 선아가 와가지고 좀 선아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좀 흔들렸었어? 네. 흔들린 건 사실이야. 지금도 흔들려. 근데 나는 지금은 너를 지키고 있잖아. 지키고 있고, 왜냐면 우리 2차 공식 커플이니까. 너가 섭섭한 부분 내가 더 채워주고 싶고. 우선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데 커플이니까 충실하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한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나 걱정이 오빠가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죠. 지금도 참 천하를 많이 제가 경계하고 있고요. 평소에 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뭐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될 텐데, 선아가 처음에 와서 제 마음이 좀 갈팡질팡 많이 흔들렸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게 수진이가 나을 것 같았어요. 아니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안 무서운데 혼자 타면은 무섭지 당연히. 내가 원래 혼자 있으면 무서움이 많이. 너 혼자 베란다에서 자요. 이리 와. 아, 뭐 했어 오빠랑 폭포 가서? 아 진짜. 뭐 했어요?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줄 것 같아? 나 대답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치? 이대희야 빨리 대답해. 어? 뭐 했어? 뽀뽀 물 다 마시고 온 거 아니야? 배불렁. 얘기도 하고. 그래? 오빠가 선물도 사주고 있겠어. 무슨 선물? 어이, 그림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게. 정말? 뭐 여기까지 와서 뭐 갖고 싶은 거보다는 나는 그냥 오빠랑 데이트했던 거나 그런 오빠 기억할 수 있는 뭐 추억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같이 한번 놀래도 그래, 이거 오면서 그래 자, 여기 뭐가 있나 좋죠. 오빠가 선물도 사주고 있겠어. 무슨 선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맞지? 우리가 반지는 있으니까. 반지 있으니까 목걸이. 아, 목걸이를 우리의 고유물로. 이거 괜찮지? 저 이거 얼마예요? 오빠 이건 어때? 어떤 거? 열쇠.
빨강색으로. 왜? 열쇠? 응. 그래? 이거 항상 차고 다니면서 열어 다니고 최종 선택 전까지 오빠의 마음 열어버릴 거야. 받았다. 어 진짜 이쁘다. 됐다. 어때? 딱이야. 어울려. 예뻐요? 뭐야? 생크롭 오빠 잠옷에 옷걸이 커플룩. 오빠 잠옷에 파랑색. 에스테. 둘만의 가질 수 있는 걸 둘이 서로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오빠가 선물했다고 했을 때는 좀 오빠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언니가 처음에는 뭐 숨기는 듯이 얘기를 안 하다가 폭포 구경하면서 그리고 목걸이도 나눠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투도 나고 그랬는데 목걸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너 가져가게? 나 씻을 거야. 야 떼수건 좀 줘봐. 떼수건 좀 씻을게. 신나는 파리 파리. 자 우리가 제주도 온 걸 기념하고 우리의 멋진 추억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아 뭐야 자 한 잔씩 자 선아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 저번에 생각난다 처음 왔을 때 아니 막내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 누가? 오빠는 내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제주도도 왔으니까, 더 남은 기간 동안 더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 요. 오케이. 위하여! 위하여! 원샷! 원샷! 또 잠깐만 수진 샴페인 그 아무 고추장 맛도 내가 오늘 와갖고 느낀 건데 선아랑 선아가 좀 약간 토라져 있는 것 같아 어 많이 토라졌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냥 둘이 너무 다정하니까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그랬잖아 응? 글쎄 오빠랑 제가 1차 커플이었을 때는 오빠가 그랬던 면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챙겨줬던 부분이 수진이랑 저랑 공식 커플이니까 선아나 선혜보다 훨씬 가까운데 그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혜랑 커플일 때는 수진이도 저한테 다가오기 힘들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선혜는 그거를 또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보는 입장에서 또 수진이랑은 또 수진이의 그때 입장을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선혜는. 제가 오히려 또 오빠를 많이 챙겨줬는데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오빠가 많이 수진이를 챙기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섭섭했어요. 1차 커플인 선혜랑 있었을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혜는 항상 그랬으니까 좀 그 수진이나 이런 다른 여자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막상 겪어보니까 좀 힘든데 솔직히 수진이는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 아, 저요? 왜? 뭐야? 왜 그래?
문자 왔어. 아, 또 뭐야? 또 어디서 미션쟁이가 또 무슨 미션을 보낸 거야? 캠프장님. 기대하시라. 짠! 뭐야? 뭐야? 뭔데? 읽어줘. 한 명씩 진실의 시간을 점점점 정말 진실하게 여기까지. 그래, 원했어 진실 게임 지금? 지금 안 되는데? 왜? 난 원했어. 지금 다 조금씩 좀 치기도 올라왔고. 아니, 혀 풀렸고. 어떡해. 진짜로 수진이 언니랑 데이트할 때 우리 생각이 안 났어? 응? 우리 생각이 안 나냐고.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안 났어. 아니, 기분 나빠하지 마. 응. 뭐 진실했는데 뭐 기분 나빠할 건 없지. 수진이랑 나랑 커플이잖아. 나 수진한테 충실하고 있잖아. 근데 커플 핑계 대지만. 어? 제주도 오기 전에는 오빠가 제 생각을 그래도 많이 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주도 오니까 그렇게 오빠가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제 생각은 안 났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빠는 안 났다고. 그 소리 듣고 정말 충격 먹었는데. 그냥 저는 빈말이라도 생각 조금 났었어, 얼핏이라도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어쩌면 선아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근데 안 났는데? 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처음엔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언니! 나야? 난 물어볼 게 정말 많지. 오빠한테는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오빠는 지금이 행복해? 응? 행복해? 좋아? 그러니까 너에게는 너랑 있을 때가 행복해? 아니면 수진이가 있을 때 행복해? 이 얘기잖아. 그런 뜻이지. 난 뭐냐고. 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너랑 있을 때도 행복했고 수진이랑 있을 때도 행복했어. 이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원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대답 말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다가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는 좀 제가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좀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오빠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오빠 입으로 듣고 싶었어요. 없던가. 기준이 있어? 기준이? 응? 기준. 어떤 기준?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오빠 마음이 더 끌리는 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지. 오케이. 이거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응. 진짜로. 응. 왜냐면 술 먹기 싫거든. 그러니까 솔직한 거 아니야? 기분 나쁘고 싶지만 나쁜 말인가 보다. 아, 나쁜 말 아니야. 수진이랑 있을 때도 되게 좋아. 오늘 너네 막 생각도 안 나고 수진이한테 충실하고 정말 데이트도 좋고 이랬는데 그래도 너랑 있을 때가 조금 더 좋았어. 그래? 그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너랑 있었을 때가 조금 더 행복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 오빠한테. 아직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남아있구나. 선혜랑 있었을 때는 제가 정말 무슨 행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됐었는데 제가 수진이를 선택한 이후로 좀 저희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제가 수진이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식 커플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섭섭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해하고 이해를 하려고요. 1차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고 선혜가 이제 첫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1차 커플로 선택을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그만큼 이미지도 좋았고 인상도 좋았고
속담도 있었고 정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혜랑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랬지만 앞으로 바꿔가야죠. 제가 각각의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그 상황에 충실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한테. 근데 충실하려는 그런 말 말고 그냥 진정으로 이렇게 끌려서 충실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사람이 있어. 여기 있잖아, 세 명. 왜 그런 당연한 질문을 물어봐. 찍어서 한 명만 더 좀 많죠. 이만큼이라도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충실해야겠다 그런 거 말고 말고. 근데 그거는 말하기 되게 곤란할 것 같아. 아니야. 곤란한 아니야? 거 아니야? 괜찮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오빠 마음이 지금 우리 셋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똑같아. 그런 게 어딨어? 똑같으면 30% 30% 30%일 거 아니야. 나머지 아니지. 10%가 솔직히 말해서 어디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최종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묻고 답하는 거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지. 그냥 그 지금 그러니까 며칠 동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바뀔 수도 있지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있지. 여태까지. 그래? 여태까지. 좀 잔인하지만 내가 순위별로 얘기해 줄게. 너무 잔인한데? 너무 잔인한데? 아, 얘기해야지. 나 이거 언니 방으로 들어간다. 나 이거 괜히 물어본 거. 나 그러니까. 순위별로. 두 번째 현기증 준비하고 있고. 첫 번째는 선혜. 마치 최종 선택을 당한 듯한 오빠가 선혜가 지금은 가장 마음속에 크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 오빠가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실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구나. 나 혼자 괜히 오빠 마음이 다 떠났다고 생각을 했구나. 두 번째는 수진이 왜 이러고 수진이 나 집에 간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아. 그렇게 잔인하게 순위를 매겨서 제가 3위란 걸 딱 알았을 때 아 진짜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오빠한테 해야 하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빠한테 표현을 안 했으면 오빠가 그렇게 느꼈을까 하고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잔인하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진실로 대했던 그 순위를 매긴 겁니다. 선아는 좀 뒤늦게 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아는 제가 3위를 했는데 선아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난 수진이한테 좀 궁금한 게 긴장되고 진짜 내가 왜 다 긴장이 되냐? 수진이 너가 왜 그랬을까? 오빠에 대해서 정말 몇 프로를 믿고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 퍼센티지로? 조금 곤란해지네. 얼만큼 좋아하는지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둘 다. 지금 최종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애가 뭐 표현도 잘 안 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기는 한 건가. 최종 선택 때 정말 제가 오빠 마음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좋아하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둘 다. 둘 다? 좋아하는 건 물론 100%고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 그런 선택이나 오빠의 그 마음을 곤란하다. 70% 믿고 있다는 거잖아. 많이 믿는 거네. 아니 선택하는 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오빠가 나를 선택할 가능성은 70%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70%가 좀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제가 수진이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 선혜한테도 질문이 있어. 이게 정말 방송이어서 오빠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오빠만을 보고 오빠랑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지가 정말 궁금해. 방송이었다면 나는 아마 오빠가 나를 1차 커플에서 2차 커플에서 나를 선택을 안 했을 때 나는 아마 캠프장은 떠나갔을 거야.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응? 지금 남은 거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거든? 저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선혜의 대답은 되게 화끈했어요. 그래서 선혜를 이렇게 믿게 됐죠. 그런 오해는 싹 풀렸어요.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후회를 안 해요. 저한테도 또 데이트의 기회도 있고 시간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오빠랑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요. 선아한테 궁금한 거는 네가 원래 이렇게 좀 거칠어? 거칠어? 아니 아니. 그래 솔직히 말해. 솔직히. 내가 오빠한테 막 오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빠는 그냥 오빠로서 그냥 받아줄 수 있거든. 내가 오빠한테 존댓말 아니면 오빠한테 편하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아니면 의도적인 건 아니고 오빠가 처음에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막 일부러 더 오바해서 그렇게 오빠한테 반말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오빠랑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좀 거침없고 그런 솔직하고 막 그런 성격만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본 면이 그거니까 그렇다면 사실 좀 최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오빠가 저를 너무 거칠게만 보니까 아 매일 조심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많이 고민돼요. 솔직히 지금 나랑 커플인 수진이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 진짜 누굴 선택할지는 그날? 그 전날? 우리 되지 않고는 정말 나도 모르겠어.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 진실 게임이 제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오빠랑 더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굳이 제가 3위란 걸 몰랐어도 됐는데 알아서 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아직까지는 선혜를 많이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저도 저 때문에 마음 흔들린다는 걸 믿고 싶고 선아 또한 조금씩 오빠한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 하나 특별하게 잘해준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진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셋 다 다 가능성은 30%씩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남은 캠프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제주도에 왔으니까 재밌게 놀자. 위아야! 위아야! 좋아 좋아 좋아. 먼저. 먼저. 재밌다. 이거는 재밌다 말고다. 레디 고!
아니 수진아 러브캠프라 여성들은 진심을 담아 영상 편지를 쓰시고 뭐야? 안녕. 그만 탈래. 타나가 느낀 건데